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주술술 문장으로 문장 지어서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술술 문장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어, 수러가, 수러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주술술 문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사와 형용사가 수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가 수러가 되죠. 그리고 명사도 수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도 될 수가 있고, 수량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도 수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문장이 수러가 될 때, 이 문장 속에는 반드시 주어와 수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수러가, 수러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무슨 문장? 주술술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장 보시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는 건강이 어때? 너는,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주어는 은는 이 가로 번역이 되고, 수러는 다로 번역이 되고, 목적어는 을 늘로 번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러니까 너는 뭐죠? 주어죠. 자, 뭐죠? 네. 그 다음에 건강이. 이것도 역시 은는 이가에 이가 붙어 있네요. 그럼 얘도 주어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션티. 그 다음에 어때? 쩌마야. 이런 식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 션티 쩌마야. 보시면은 니는 주어예요. 그 다음에 션티 쩌마양은 바로 수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션티 쩌마양은 주와 수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 수러가 수러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주술술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간혹 가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의 건강은 어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왜? 그렇게 하려면 need a shanty 바로 더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 문장엔 더가 없습니다. 그러면 need a shanty 점모양과 need shanty 점모양의 차이는 뭘까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문장에서는 need를 강조하는 거고 need a shanty 점모양에서는 shanty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건강이 어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need a shanty 점모양은 너의 건강은 어때?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밥은 나는 먹었어. 자, 밥은 fun.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먹었어. 워츠러. 그렇죠. 그래서 fun 워츠러. 그래서 밥은 나는 먹었어. 바로 밥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중국말은 그는 잘해. 중국말은 한위, 그는 타. 그렇죠. 잘하는데 뭘 잘한다는 걸까요? 말을 잘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슈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슈어 들어가죠. 잘해. 바로 헌하. 자, 이렇게 쓰시면 문법이 안 맞습니다. 한위 타 슈어 헌하 이렇게 말하시면 문법이 안 맞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이런 문장에는 우리는 어떤 형태를 넣죠? 바로 상태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보를 넣을 때이 슈어 뒤에 헌하오는 바로 상태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태보가 되려면 어떤 조사를 넣어야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수학런 더가 들어가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위 타 슈어 더 헌하오. 좋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한위 타 슈어더 헌하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잠은 나는 안 자도 돼. 잠은 뭐죠? 수이죠? 아닙니다. 수이자오 할때그 지아오가 바로 잠이에요. 그래서 수이자오 이러면 잠을 잔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잠은 지아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워. 그 다음에 안 잔다. 오수이 그렇죠. 그러면 안 자도 돼. 어떻게 말할까요? 안잘 수도 있어. 환경적으로 뭐뭐 할수 있다. 우리 할수 있다 세개 배웠습니다. 뭐 했었죠? 후이 능 커이였습니다. 후이는 어떻게 할수 있는 거죠? 배워서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능은 자기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커이는 기본적으로 환경 조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워 커이 부수이 요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어워 커이 부수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 휴대폰을 너는 나를 위해 찾아봤니?
내 휴대폰을 앞에 와 있습니다. 저것은 보십시오. 내 휴대폰은 너는 나를 위해 찾아봤니?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 주어로 쓰였지만 우리말식으로 저렇게 말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워더쇼지, 그 다음에 너는 니, 그 다음에 찾아봤니? 어떻게 하죠? 짜오짜올럼마, 짜오짜올럼마. 짜오라는 동작을 해서 짜오했니? 짜오가 뭐죠? 찾답니다. 짜오는 뭐죠? 그 다음에 부딪혔다라는 동사입니다. 바로 저 좌오라는 것이 뭘로 쓰이고 있죠? 바로 결과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과보로 쓰여가지고 그 좌오, 바로 찾는 동작의 결과를 했니?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말하죠? 웨이워, 웨일러워.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회화상에서는 우리는 이런 식의 말을 더 많이 써요. 어떻게? 게이워. 읽어보겠습니다. 워더쇼지 니 게이워 짜오짜올럼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워더쇼지 니 게이워 짜오짜올럼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숙제는 나는 선생님에게 줬어. 숙제는 뭐죠? 주어예. 그렇죠. 나는 워. 그 다음에 줬다. 바치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쥐어.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줬어. 이렇죠. 그러니까는 선생님에게 게일라오시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예我教给老师了.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예我教给老师了.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 문장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한번 안 보고 한번 2초 정도 생각하고 맞춰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퀴즈 해보겠습니다. 자, 너는 건강이 어때?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미션 티짜 마야. 읽어보겠습니다. 미션 티짜 마야. 좋습니다. 두 번째, 밥은 나는 먹었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饭我吃了. 한번 더. 饭我吃了.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중국말은 그는 잘해? 그렇죠. 한위 타 쇼어드很好. 한번 더. 한위 타 쇼어드很好. 좋습니다. 잠은 나는 안 자도 돼.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叫我可以不睡. 다시 한번. 叫我可以不睡.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내 휴대폰을 너는 나를 위해 찾아봤니? 어떻게 하죠? 하나, 둘, 그렇죠. 我的手机你给我找着了吗? 한번 더, 我的手机你给我找着了吗? 좋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숙제는 나는 선생님에게 줬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作业我交给老师了. 한번 더. 作业我交给老师了.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주술술 문장으로 문장 지어서 말하는 연습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십시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첸.